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업황 자체가 1분기가 어쨌든 바닥 구간 지나는 국면은 똑같은 것 같고 하반기 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배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5천억을 그 자본이익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요번에 배당을 다 안 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저걸 전환을 시켜놓은 이유가 전환시켜놓고 바로 배당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업황을 봐가지고 살아나게 되면 중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중간 배당에 대한 그 정관 변경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자본이익금에서 그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거에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배당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중간 배당을 하면 공매도 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도 IR은 잘하는데 네. 이거 시장하고의 어떤 소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제가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있길래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 이제 배터리 재활용하는 쪽에서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양극재 뭐 이런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갖다가 전부 여기 있는 모든 걸 자원을 계속 재활용을 해 가지고 결국 가 가지고는 이 안에서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재활용 효과가 엄청 커지겠잖아요. 네. 그럼 이익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안 되면은요. 이 기능이 기술이 없으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 진출을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리사이클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 거기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이 삐딱한데 그리고 막 여기 사람들 막 이미지 있고 한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서 찍지를 못하고 옆에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자체가 1분기가 어쨌든 바닥 구간 지나는 국면은 똑같은 것 같고 네. 하반기 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배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뭐 거의 바닥 찍고 그래도 최악은 나왔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그 다음에 그 삼성 SDI를 앞서서 좀 추천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SDI가 정말 싸잖아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요. 네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고체 2027년 양산 얘기 나오기 전에요. 네. 삼성 SDI 주가 흐름이 정말 비참했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죠. 회사 망한 회사 주가 빠지듯이 빠졌거든요. 네. 제일 기분 나쁘게 빠지는 게 뭐냐면요. 진짜 급락을 해버리고 옆으로 기른 것보다 기분 나쁘게 매일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 SDI 차트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매일 빠졌었거든요. 근데 양극재랜다. 그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양산. 네. 나온 그날 장대양봉 딱 그리면서 돌아서가지고 지금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묻혀버리니까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냐면 SDI 하면은 자기네들이 2차 전지 하는 회사한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없나? 첫 번째, 그죠? 그동안 그래서 LG나 저기 SK나 이쪽에서 막 투자할 때 SK는 투자를 작년에 중반까지는 거의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DI는 쟤들 왜 저러지? 막 이랬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막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막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데다가 이게 하나 빵 터지고 나니까 야, 이제 SDI가 드디어 삼성이 드디어 뭔가 준비했나 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같이 붙다가 보니까 밸류가 너무 싼 거예요. 네. 밸류가 너무 싸다는 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저 밸류 PER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오른 건 아니죠. 뭐 바닥에서 이제 한 5, 6천 원 올랐으니까. 근데 그 지금 보시면 24년 추정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17배. 와. 그다음에 PBR이 1.4배입니다. 네. 배터리 회사 중에 저 정도 되는 회사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굉장히 싸거든요. 네. 저는 오늘도 올랐어요. 다른 주식들 약간 밀릴 때도 얘는 거꾸로 올랐는데 저는 SDI 같은 경우는 이 흐름 당분간 계속 탈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뭐 급하게 빠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 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LG 엔솔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엔솔은 좀 어떨까요? 엔솔은 뭐
글로벌 배터리 사 중에서 탑티어인 건 분명히 맞는데 네. 중국 외로 보면 당연히 1위고 근데 이제 처음에 상장할 당시에 욕을 먹으면서 상장했죠. 아 맞아요. 너무 했죠 사실. 100조짜리 네. 그것도 그 그냥 회사를 상장한 게 아니라 회사를 쪼개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상장할 당시에 밸류상으로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받았었다. 첫 번째. 그게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24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54배입니다. PBR이 4.5배입니다. 네. 너무 비게 되네요. 네. SDI랑.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떤 주가가 지금 4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에서 빠진 폭을 보면 꽤 되니까 반등을 줄 수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MPC 최대 수혜 기업인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사륙파이 배터리 올 하반기 올 연말부터 이제 양산한다고 하고 LFP를 통해서 ESS 매출 증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어떤 주가적인 흐름에서는 아직은 좀 순서상에서는 좀 뒤로 밀릴 것 같다. 네. 대신에 나중에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다 이거죠. 네. 뭐 지금 흔히 얘기하는 25년부터 모든 공장이 풀가동되고 막 이러면서 전기차가 확 올라섰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바이든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있을 수 있고 또 그 시점에서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인프라 상황도 봐야죠. 그 충전소가 그만큼 빨리 늘어나야지 전기차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안정성 문제, 배터리 안정성 문제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그게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아마 수혜는 또 이쪽에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 회사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SDI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주사 계열하고 그 다음에 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2차전지 섹터에 또 양극재도 있고 뭐 전해액도 있고 동박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혹시 좀 기대되는 2차전지 다른 분야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작년 12월 12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방송을 했었기에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이 그림 이거를 각각 따로 갖고 왔었어요. 네. 한 장 하면서 이제 2차전지 가운데서 내년 주목 이거 그대로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소재에 대한 걸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서 전에 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FEOC 규정상 이거는 반드시 비중국산 네. 써야 되고 근데 가장 또 큰 이슈는 뭐냐면 비중국을 놓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글로벌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 미쓰비시하고 엔켐 빼고 다 중국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엔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있었고 그런데 20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전해액 쪽을 보시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즘 실적 엉망이고 절 재미없는 동방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동방 네. 얘기하면 또 뭐 저런 걸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동방 역시 지금 현재는 그 FEOC 규정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아마 핵심 광물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핵심 그 소재나 이런 쪽으로는 그 지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IRA상에서 이제 보조금은 못 받아요. 네. 근데 곧 받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돼봐야지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동안에는 이 동박업체들은 그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쪽이었었는데 북미 쪽 진출에 대한 그 의지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거 저기 올 3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작년부터 캐나다 퀘벡에다가 동박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6년까지 연 2만 5천 톤 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6만 3천 톤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내에 북미 공장 확정한다 부지를 확정하고 이제 투자 들어간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박 시장이 폭락했던 이유가 결국 중국산 때문이거든요 여기도 네.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물건을 많이 찍어내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밖에다가 이제 다 저가에 뿌린 거죠. 그래가지고 네. 가격이 또 박살이 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어차피 중국산 제품을 갖다 차단을 하려고 하는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놓고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 동박시장의 성장 이 그림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성장하는 걸까요? 이거 세계 성장인데 네. 중국은 지금 사실 30%가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앞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만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성장해서 이 성장의 괴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데는 한국 국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동박에서 가져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데는 한국 업체들이죠. 아. 주요 동박 업체들이 중국 제외하면 여기도 다 한국 업체들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올 초가 여기도 최악의 구간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국, 한국의 동박 3사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이제 위기를 돌파한다. 그래서 이제 초국박 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동박은 이제 응급제의 필수 소재고 전류가 흐르는 이동 경로를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이제 그 경로로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네. 보시면은 우리 SK 있고 일진 있고 그죠? 네. 근데 이런 애들 다 중국 애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 애들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여기 일본 회사들이 있는데 조그맣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네. 2%짜리 하나 있고 일본 5%짜리 있고 나머지 다 중국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한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린 이제 이쪽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제품은 사실은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 위주로 하는데 이 하이엔드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별화 시켜가지고 이제 초격차 전략을 통해가지고 중국 애들하고 이제 격차를 좀 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내용 정리하면 소르스 첨단 소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SK 넥슬리스 해가지고 3사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SK 넥슬리스는 작년 7월에 도요타 통상하고 북미 동박 생산 공급 합작사 검토 협약을 맺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 3사가 이제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IRA 해당 품목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 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저기 기사에서 캡처한 건데 그 IRA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배터리 시장에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죠. 요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은 동박 쪽 요쪽도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드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섹터를 한번 봐주셨는데요. 상위 공급단에서 전기차 상황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기차 상황 보면 얼마 전에 미국의 업체 하나가 뭐 파산 신청하는 만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미 파산한 데도 좀 있고요. 어려움 겪고 있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초기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신기하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니아들이 사는데 이게 돈이 저기 정부 정책으로 이걸 몰고 가니까 너도 나도 그걸 하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 벌고 있는데 저걸 당장 해야 될 강제 유인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강제 유인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 페널티를 떠나가지고 연비 규제 해가지고 그거 못 맞추면은 뭐 벌금을 물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스텔란티스하고 포드가 22년 거 벌금 문게 4,600억 2억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올해는 더 크게 물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발생이 되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규정이 강화가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연기관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내연기관 업체들은 자동차를 몇십 년, 뭐 100년 이상 만든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네. 잘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잘 만드는데 테슬라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비가세네 어쩌네 말 많았었잖아요. 옛날에는. 안 만들어 본 회사에서 그걸 조립해서 만들면은 그리고 또 디자인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 쪽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이제 붙기 시작하니까 오리지널 전기차로 시작했던 벤처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런 회사들이 양산이 안 되잖아요. 네. 양산이 안 되니까 원가를 낮출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받은 돈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100만 대 이상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네. 지금. 양산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벤처 회사들, 벤처급의 어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준다고 그러면 일단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또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리비안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 이슈 계속 나왔었고 루시드 역시 마찬가지 않은 그 어떤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구간 속에서 지금 보면 좀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GM, 네. 우리나라의 현대.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기 BMW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 스텔란티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결국 가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률이 좀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끼리 또 다른 경쟁이 있겠죠. 지금 네. 지금은 그냥 캐진 구간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작은 회사들은 좀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 부분도 별로 이렇게 요즘엔 안 나오는 좋은 뉴스가 특별히.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네. 그 얼마 전에 테슬라가 그 미국에서 그때 미국 교통국인가요? 거기서 11개 쪽에서 이제 그 안전 그 안전평가 불합격이라기보다는 뭐 미흡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13개 항목 중에서 11개가 아마 그렇게 판정을 네.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테슬라의 강점은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지 뭐 전기차 다른 차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커야된다 그러면 테슬라도 강점은 그만큼 빠지겠죠. 물론 테슬라가 그 슈퍼차저 충전소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여기 벌려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테슬라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테슬라는 어차피 그 안에서 자기 영역을 개척은 하겠지만은 어쨌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내연기관 차들이 시장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좀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오토파일럿이라고죠, 그게. 네, 오토파일럿. 그거 관련해서 현대도 원래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빨리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아. 요즘 약간 좀 톤은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군요.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항상 우려했었던 게 IRA를 폐기할 거야. 맞아요. 뭐 얘기했던 게 전기차 뭐 중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뭐, 저기 막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쏙 들어간 거. 최근에 쏙 들어갔잖아요. 아, 선거가 이제 진행돼서 그런 거. 이제 둘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이제는 둘이 싸워야 되는데 그쪽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표예요. 섣불리 얘기 못해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는 거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네. 지금 전기차나 그린에너지나 이런 첨단산업,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을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있겠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전기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장들이 대부분이 경합주에 몰려 있습니다. 아. 이 그림들 여기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다 지금 사실은 거의 경합주거든요. 여섯 개가. 네. 근데 공화당 우위라고 했던 거는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공화당 쪽으로 많이 아니 지난번 대선이 아니라 이제 하원의원 선거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표심이 공화당 쪽에 많았었던 게 켄터키나 테네시나 인디애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경합주에서 이제 초경합주로 분류됐었던 조지아나 이런 쪽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대선에서 네. 오하이오는 공화당이 이겼는데 여기가 다 지금 전기차가 들어가 있죠. 배터리. 조지아 맞아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근데 또 한국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 돈 반 미국 돈 반.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멀리 왔어요. 이걸 갖다가 그만해. 네. 없던 걸로 해 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요즘 트럼프 그 벌금 때문에 애먹는 거 기사 보셨죠? 아, 네. 5천억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 자금도 안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하고 요즘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 여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선 바이든이 앞섭니다. 경합주 내에서도 이제는 비등비등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합 지역에다가 대대적으로 정치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거 판세를 또 어떻게 바꿀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야. 파월이 이번에 사실 트럼프는 절대 금리 내리면 너 안 돼?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 전망을 갖다가 점도표 3위를 찍어놨잖아요. 다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은 바이든이 된다. 저기 파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 주변적인 여건 자체가 반드시 트럼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상저하고 네. 네, 하에 뭐 엄청 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점점. 네네. 네.